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의 전쟁사 교실. 오늘은 서기 9년 독일의 도이터부르크숲에서 벌어진 도이터부르크숲 전투입니다. 서기 9년 9월 푸블리우스 바루스가 지휘하는 로마의 3개 군단 제17, 18, 19 군단이 게르만 지역의 깊은 숲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단의 왼쪽에는 거의 해발 100m쯤 되는 높은 언덕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검은 숲이라고 불렸던 게르만 지역의 깊은 삼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숲 건너편에 살고 있는 케루스키족의 족장 아르미니우스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첩보를 듣고 케루스키족을 진압하기 위해서 숲을 지나는 길이었죠. 아르미니우스는 사실 로마식 이름이고 독일식 이름은 헤르만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사실 로마의 기사자기까지도 받았던 그러니까 뭐랄까 게르만족에서는 친로마파의 지배층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에 복무하면서 여러 번의 전투에도 참전했던 그야말로 로마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로마의 기준에서 보면 동족들을 부추겨서 로마의 반기를 들게 한 거죠. 당시는 로마군의 전성기였어요. 갈리아 정복 당시에 로마군의 3개 군단이 밀집 대응을 펼치면 뭐 갈리아나 게르만군 뭐 거의 10배의 병력이 몰아닥쳐도 마치 뭐 파도가 쳐도 바위가 끄떡없듯이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처럼 승리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있습니다. 더욱이 이 3개 군단은 로마의 최정예 군단이었고 전투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나중에 로마의 2대 황제가 되는 티베리우스가 거느리던 군단이 바로 이 군단이었어요. 로마 형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를 소환하고 그 후임으로 자기의 조카 사이였던 바루스를 임명했던 겁니다. 바루스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이 숲에서 로마의 3개 군단이 거의 전멸해버립니다. 2만의 로마군이 전멸하고 1,500명이 포로가 되는데 1,500명 중에서도 한 500명이 그 숲에서 거의 산제사, 제물로 바쳐지는 참극을 당합니다. 군단기도 잃어버렸다고 하죠. 이 이후로 17, 18, 19 군단은 로마군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로마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패전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벽에 머리를 찧으면서 바루스여 바루스여 내 군단을 돌려다오라고 울부짖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황제가 울부짖을 만도 한 것이 당시 로마군의 군단이 28개였습니다. 3개 군단이면 거의 9분의 1이 사라진 셈이죠. 도대체 이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배의 병력과도 싸워서 이겨내던 전설의 로마 군단이 이토록 무참한 패배를 당했던 것일까요? 이 전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숲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나 되어서야 이 숲의 위치가 찾아졌고 1987년에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날의 전투는 어떻게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날의 전투를 한번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루스가 지휘하는 로마군 3개 군단이 숲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넓게 그렸지만 이쪽도 언덕에도 사실 나무가 울창했고 전체가 숲이었죠. 이런 숲에서는 로마군의 장기인 밀집 팔랑크스를 전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게르만의 숲에서는 로마군이 고전을 했습니다. 이날 행군하던 로마군도 이런 위험성을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 양쪽으로 충분히 정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게르만군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로마군이 이렇게 행군을 계속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왼쪽 언덕에서 최소한 5천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게르만 전사가 출몰합니다. 이렇게 종대로 행군하고 있는 로마군에게 각개 전투에서 능하고 몸이 날렵한 게르만 병사들이 덮친다면 이쪽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단도 아주 바보는 아니죠. 전투 경험이 풍부했으니까
즉시 이쪽으로 흩어져서 피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군사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련한 병사들답게 숲속에서 일단 후퇴한 다음에 숲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지어서 반격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분명히 정찰을 했는데 이 5천이 넘는 게르만 전사들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1987년에 발굴 조사로 밝혀졌는데 이곳에 엄청난 규모의 참호를 팠습니다. 매복 진지를 만든 거죠. 깊이 1.5m, 길이 1.5km나 되는 엄청난 매복 진지를 파고 그 위에 나무를 덮고 잔디를 심어서 그냥 봐서는 땅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완벽한 매복 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게르만 병사들은 여기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렇게 숲속으로 후퇴했던 로마군이 각자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케르스키족은 이전에 이쪽에도 또 한 가지 함정을 파았습니다. 도로를 왜곡한 거죠. 얼핏 봐서는 나무 사이에 뚫려 있는 길 같은데 가다 보면은 이제 고립된 지역에 떨어지게 됩니다. 앞이 막혔든지 뭐 이런 연못으로 길이 구별되든지 하여간 길을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로마 병사들은 완전히 흩어져서 분산되게 된 겁니다. 그 중에는 로마군의 지휘관 바루스도 있었죠. 결국 완전히 분열되었던 로마군은 그 뒤를 쫓아온 게르만족의 포위망을 피할 수가 없었고 하나하나 각개격파되어 버립니다. 끈질기게 버티던 병사들도 있었지만 이 전투가 거의 3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3일 이상 보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게르만족에게 포위되어 있다 보니 지치고 굶주려서 자살하기도 하고 전멸하기도 하죠. 바루스도 최후의 순간에 자결해 버립니다. 토이토브루크숲 전투는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군을 향해서 싸웠던 가장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에서도 이 숲을 기념해서 뭐 숲에 아르미니스 헤르만의 동상도 서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전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완벽한 승리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편 지휘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승리할 수 없다. 많은 전쟁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니발의 가장 유명한 전투인 칸나의 전투는 절대로 한니발의 능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었다. 상대 지휘관이었던 로마군 바로의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날 바루스의 실수는 무엇인가? 그것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은 로마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 숲은 길이가 무려 1km 정도는 됐어요. 행군에서 빠져나가는데도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숲에 통과할 방법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숲을 통과하는 데는 고전적인 전술이 있습니다. 먼저 숲의 입구에 2개 군단이 완벽한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군단을 숲속으로 집어넣죠. 만약 게르만족이 공격해오면 오른쪽 숲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뒤로 후퇴합니다. 게르만족이 추적해오면 포진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던 2개 군단이 방어하고 1개 군단을 후퇴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들은 격퇴되겠죠. 만약에 이들이 공격하지 않고 한 군단이 무사히 숲을 통과한다면 반대편에 가서 포진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군단이 숲으로 진입하게 되죠. 역시 게르만족이 공격해 오면 뒤나 앞으로 후퇴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엄호를 받아서 충분히 후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군단이 숲을 지나갔어요. 그러면 역시 이쪽으로 포진하고 나머지 군단이 숲을 통과하게 됩니다. 적이 공격해오면 똑같은 방법으로 속된 말로 냅다 뛰어서 아군 진영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희생이 있더라도 희생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6년 후에 이 숲을 탈환하러 들어갔던 게르마니쿠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카리큘라의 아버지죠. 게르마니쿠스는 바로 이런 식으로 숲을 통과하면서 케루스키 국족에게 복수를 합니다. 도이토브루크숲 전투의 교훈은 적의 장점을 무력화하라는 것입니다. 헤르마는 로마군의 장점은 밀집 대응에 있다고 보고 로마군의 밀집 대응을 방지하는 데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트릭을 통해서 로마군의 밀집을 방지했고 이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장점이 무력화되는 지형에 누가 뛰어들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뛰어들도록 하는 것이 진짜 요령입니다. 헤르마는 로마 군대에 복무한 경험이 있어요. 로마군이 28개 군단이나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 그 넓은 영토를 지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가 식민지를 지배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모든 반란은 조기에 진압한다는 거예요. 한 지역의 반란이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특히 게르만족같이 단위 전투력은 높지만 부족 집단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일수록 반란을 조기 진압해야 합니다. 더욱이 케루스키족은 오랫동안 로마의 동맹이었던 가장 믿을만한 종족이었어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놀란 바루스는 진압을 서둘렀고 헤르마는 바루스가 서둘러 숲을 통과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몇 가지 계략을 또 썼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적의 장점을 무력화한다, 적의 단점을 찌른다 이런 말은 쉽게 하는데 실제로는 상대도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상대가 자신의 장점을 포기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탁월한 전술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백지 상태에서 전술을 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게 기발라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걸려드는 전술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참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얘네는 이게 약점이고 여기에 길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 것이다. 이게 진정한 전술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전술, 나를 아는 자가 가장 무서운 법이다.